여전도회관 운영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회관 관리를 다짐했습니다.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오늘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85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관 관리 운영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서 연합회는 여전도 회관은 모든 여전도 회원들과 한국교회가 협력해 건축한 모두의 자산이라면서 특정 개인에 의한 독단적인 운영을 배격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회관 운영 수익은 연합회 회원들의 뜻에 합당한 고유 목적 사업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